딸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모두가 반해버린 친환경 무농약 딸기. 지금부터 딸기와 사랑에 빠져보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디론가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친환경 무공해 딸기가 가득한 하우스에서 딸기를 직접 따고 또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봄 체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이를 따라 철길이 들어서 있는 양산 원동마을. 이곳은 약 20여 년 전부터 딸기 재배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상큼한 딸기 향이 가득 퍼집니다. 싱그러운 초록잎에 탐스럽게 열린 딸기들. 이 딸기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기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체험을 하는 방법은 자기가 1kg를 따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마음껏 자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체험을 한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동딸기는 양산 지역의 특산물로 친환경 농법을 사용해 친환경 원동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아, 유란 씨, 네. 그거 그렇게 따서 먹어도 돼요? 네, 이곳 딸기는요 친환경 재배여서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와, 달다. 딸기는 비타민 C 함량이 레몬의 2배, 사과보다 무려 1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에게는 자연 학습장으로 최고인데요. 빛내 나는 딸기를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직접 따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아니 친구 지금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이 어때요? 달콤하고요. 맛있고 제일 맛있어요. 딸기도 따보고 딸기도 먹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곳에 오시면 1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또 돌아가는 길엔 1kg 팩에 담아 가져갈 수도 있어서 요즘 인기 만점인 곳입니다. 딸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겐 이만한 좋은 곳이 없겠죠?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는 딸기, 색다르게 더 맛있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딸기 주스나 딸기 잼으로 만들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딸기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말 많네요. 더 즐거운 딸기 체험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 딸기밭에서 뛰면 안 돼요. 넘어지거나 해서 딸기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둘, 덜 익은 딸기는 따면 안 돼요. 셋, 딸기꽃은 꺾으면 안 돼요. 넷, 다른 딸기를 담는다고 담았던 딸기를 버리면 아니 돼요. 따뜻한 봄날 원동 딸기 체험장에 오셔서 새콤달콤한 딸기의 맛을 느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체험 장소로, 연인들에게는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로, 새콤달콤 딸기 따는 법도 배우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원동 딸기 체험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